평택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셋째 주 평택 위클리 뉴스 이하경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뤄낸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생활 속으로 성큼 다가왔는데요. 평택시 청소년문화센터에선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찾아가는 과학관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2017 찾아가는 과학관 두드림 프로젝트에선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로봇 등 생체 모방을 주제로 한 다양한 강의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럼 2주의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매년 10월 10일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도시 수원화성이 완성된 날인데요. 국가에서는 이날을 도시의 날로 정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평택시에서는 제11회 도시의 날을 맞아 도시설계 공모전을 실시했는데요. 평택시는 지난 12월 11일 시청 종합사무실에서 대학생들의 도시설계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하고 평택시가 안고 있는 도시 현안을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이날 평택시가 선정한 최우수 작품은 동양미래대와 국민대가 연합해 만든 통복시장 설계 시끌모아 통복이 차지했으며 우수작은 평택대의 행복을 사는 송프란시스코 그리고 캠프 해피니스타운 팽성특화 주거단지 개발을 설계한 광운대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지난 12월 12일 남부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는 지역건설 사업지원을 위한 전체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평택시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건설 현장과 지역업체 간의 의견 차이를 줄이고 평택시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만들기 위한 자리입니다. 간담회에서 평택시장과 건설지역업체 그리고 현장 관계자 270여 명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평택시에 신설된 하도급관리팀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편 평택시는 민간 대형공사 현장 90여 개소와 이번 회의에서 확대한 공공발주 현장 10여 개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를 지원 중이며 신규 건설 현장이 생길 경우 현장 관계자와 지역건설단체 대표들과 만남을 주선하는 등 건설 현장에서의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평택시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12월 13일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행정협력회의를 열었습니다. 평택항 발전과 상호 협의를 위해 마련된 이번 회의에서 평택시는 서해대교 주변 친수 공간을 조성하고 항만 배수로 정비인 아쿠아벨베 프로젝트를 설명했습니다. 또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과 국제 여객터미널 재활용 방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평택항 이용 고객을 위한 도로와 친수시설 관리, 그리고 동부도 일원 컨테이너 트레일러의 불법 주차를 단속해줄 것을 평택시에 요청했습니다. 평택시는 지난 12월 13일 SRT 지재역에서 대중교통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제3회 경청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시민의 생각을 가감없이 듣는 경청 토론회에서 평택시는 정책 브리핑과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현장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정책 브리핑에서 이계봉 평택시청 대중교통과장은 첨단 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과 고도화 추진 등 평택시의 대중교통 비전을 설명했으며 평택 지재역 중심의 교통 인프라 개선을 주장한 SRT 포럼단 김관수 사무국장의 발언을 시작으로 시민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시민 발언 시간에 평택여객 안경선 노조위원장은 대중교통 문화 개선과 운수 종사자로서의 애로사항을 발표했으며 태강고등학교 2학년 박건영 학생은 버스 내부 와이파이 설치 등 청소년 전용 버스에 대한 정책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진 전문가 발언 시간에는 한국교통연구원 유정복 본부장이 참여해 평택시는 지리적 특성을 감안한 대중교통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산업단지와 농촌지역이 많은 평택시는 수요 응답형 온라인 버스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평택시와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 출범한 평택행복나눔본부가 지난 12월 11일 후원의 밤을 열었습니다. 평택시 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2월 12일 소사벌 레포츠타운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평택시 장애인 한마음 생활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남부노인대학은 지난 12월 14일 남부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제23회 수료식을 열었습니다. 평택시는 지난 12월 14일 새벽이나 늦은 저녁 식별이 어려운 시간대에 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관내 어르신 162명에게
손수레 후미 등등 교통과 동절기 작업 안전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평택시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2월 15일 평생학습센터 비교육장에서 자원봉사대학 교육과정을 마친 79명의 수료식을 열었습니다. 캠프 험프리 부대원 50여 명이 지난 12월 15일 사회에서 소외된 아동과 장애인 미혼모들의 보금자리인 동방 평택 복지타운을 방문해 원생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경청은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존중하며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합의할 줄 아는 지혜는 정치나 행정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필요한데요. 경청은 존중과 배려에서 나온 통찰이며 이런 통찰만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12월 셋째 주 위클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